배우실 첫 번째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여러분들이 오른 다리를 옆으로 이동하시고, 자, 반대 왼발을 앞으로 찍어주시고, 다시 찍은 왼다리 옆에 이동, 오른발 이용해서 찍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양손을, 자, 겨드랑이에서 주먹 주시고 사선 아래로 털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음에 배우실 동작은 몸을 약간 틀어서 왼쪽 측면으로 틀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오른발, 왼발 이용하셔서, 자, 제자리 걷기를 해주시는데, 이때 충분히 재미있게 동작을 이어가시려면, 자, 골반을 바깥쪽으로 살짝 살짝 틀어주시는 게 허리와 골반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이 동작에서 가볍게 하실 때는 양손, 자, 바깥쪽에 있는 손을, 자, 관절 접어서 손바닥 펴주시고, 자, 오른손을 이용해서 박수를 쳐주시는데, 자, 좀 더 리듬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 허리에 골반을 쳤다가 따닥 쳐주시는, 자,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시는 이 동작 천천히, 자, 골반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배우실 동작은 앞으로 이동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를 앞으로 딛고, 자, 왼 다리 바깥쪽으로 사선 틀어서 쭉 펴주시고요. 다시 왼 다리 이용해서 오른 다리 앞에 교차하시고, 오른 다리 바깥쭉 찍어주시고, 자, 한 번 더 오른 다리 이용해서 앞에 왼 다리 찍고, 다시 한번 왼 다리 앞에서 오른 다리를 찍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자, 그대로 중심을 중앙에 놓으시고요. 자, 중심 이동을 하시는데 무릎을 천천히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왼쪽 다리를 사선 뒤로 쭉 들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왼 다리 정면으로 놓으시고 오른 다리 왼쪽 다리 뒤쪽에 놓으셔서 다시 왼 다리 뒤로 놓으시고 반대에서 뒤로 움직여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이 동작, 이번에 손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실 때는 손바닥을 쫙 펴서 가슴 앞에서 손목을 잡고 교차시켜서 손목 운동을 해주시고요. 팔꿈치 관절 유연해지겠죠? 이 상태로 가셔서 정면에서는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해서, 자, 좌우로 똑같은 방향 움직여서 관절을 한번 크게 돌렸다가 쭉, 자, 다리와 손을 만나게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배우실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발동작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다리를 옆으로 이동해서 놓고 왼다리 갖다 붙이고 왼다리 옆으로 이동해서 오른발 부딪혀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양팔 어깨 옆에서 쭉 뻗어서 자, 바깥쪽에 있는 팔 자, 반대손 안으로 접으시고 자, 그대로 위로 쭉 당겨서 양팔 머리로 만세 다시 반대로 오른팔 접고 왼팔 쭉 뻗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자, 오른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놓고 왼다리 오른쪽 다리 뒤꿈치에 살짝 붙여주시고 다시 오른다리 옆으로 이동해서 왼다리 갖다 붙여놓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왼다리 옆으로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자, 오른다리 이번에 왼쪽 뒤에 붙여서 왼다리 옆으로 이동해서 제자리로 놓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자, 가시는 방향에 발끝과 무릎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시고 중요한 건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자, 몸의 신체 중심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동작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양팔을 가슴 앞에서 손목 교차시켰다가 허리 아래로 그냥 뿌려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번에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지금